삼성전자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고가 권역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이 요것도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에 의해서 추세 추정 매매로 지금 올라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는 안 온다 봐야 되고, 이게 추세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음에 여기서는 60선 물고, 여기서 이제 5일선 물고, 뭐라고 할까요? 5월선을 물고 지금 올라왔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런 움직임이 현재 나타났는데, 요거 이런 거에 이제 추세 추정이기 때문에 수급을 좀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앞에서 이제 액면 분할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 주가는 오히려 빠져버렸어요. 이 액면 분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자, 액면 분할이죠, 말 그대로.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가 뭘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액면 분할 왜 할까? 그게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액면 분할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정리를 했는 것을 좀 보여드리면, 자, 액면 분할 잠깐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걸 유튜브 영상에도 한번 올려놨었는데, 이제 정리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면, 일단 액면 분할이라는 게 주식에 대해 액면 가격을 일정별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나중에 한번 다 읽어보세요. 왜 이걸 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거래에 대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규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 한다. 주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외국에서는 이제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할 확률이 높고요. 그만큼 일반 주주도 참여하고.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할 확률이 높다. 왜 하락을 할 확률이 높을까요? 말 그대로 이제 거래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얘기가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액면 분할 전이 훨씬 더 팔기가 어렵잖아요. 액면 분할 이후에는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래가 많아진다. 그럼 팔 수도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다음 주가 오히려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이런 기업들도 액면 분할을 했죠. 원래 황제주였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액면 분할을 여기서 하고 난 다음에 고가 권역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고가 놀이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여기 주가 올라온 걸 보면 85,700원, 만원 때부터 시작을 해서 45만 5천원까지 올라왔어요. 약 4배가 8, 4, 그럼 한 5배 되겠다, 그죠? 5배를 올리고 고가 놀이를 하면서 거래량도 많이 붙은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렸고, 이런 건 고가 권역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다르다는.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고가에서 이런 식으로 놀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 자체가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도, 또는 내부 거래자 입장에서도, 물량에 대한 이익 실현을 했을 확률이 대단히 낮다는. 그러면 이 이익 실현을 하려고 하더라도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지금 주가가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이유는 뭔가?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고, 반도체 가격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가격이 회복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 뭐 불화수소 얘기가 나오고, 무역 규제 얘기가 나오고, 반도체 규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라인 자체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면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오를까요? 빠질까요? 오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오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반도체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아지는 거네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러면 우상향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나스닥 기술주들이 왜 반등 나오겠습니까? 마찬가지에 대한 이유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가격대는 이 45,000원대 또는 43,000원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이런 방송에서는 언제였어요? 방송에서는 4만원대 밑에 4만원대 밑에 자리가 좋다 했죠. 이 자리 이제 안 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단을 조금 올리더라도 한 43,000원대 44,000원대 요 밑으로 좀 더 돈을 준다면 45,000 밑으로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조금 임해야 되는 자리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은 보유죠. 보유. 지금보다 안 좋기는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들어왔던 걸 보세요. 그러면 일정 부분에 대한 주가가 빠져버리면 일단 외국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상당한 지금 매수를 꾸준히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고려해서 본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도 앞으로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